일단 지금 마늘하고 양파, 네. 생강을 넣어서 그죠? 가르래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늘을 깔게요. 좀 제가. 까고. 자, 그럼 찹쌀가루를 넣어서 끓여가지고 풀을 쓸게요. 손으로 까요? 이거 손으로 까요? 마늘은 손으로 까요? 마마 발로 까요, 그러면? 이거 몇 개, 마늘 몇 개 필요해요? 마늘 양파 양은 비슷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다대기니까. 마늘 몇 개?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마늘 몇 개? 몇 개? 한 400개 정도 까야 될 것 같아요. 마늘을 쉽게 까는 법? 어? 안 될 것 같은데? 와사 슈퍼워터가에서 난리 났잖아. 오! 나왔어.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바로 까지잖아. 진짜 쉽게 까지는구나. 근데 다 까졌어 벌써. 그러게, 이거 다 됐네. 응, 그죠. 이렇게 까줘요 그냥. 마늘 고추씨를 제거하고 생강 마늘과 같이 갈고. 처음에 안 갈리니까 물을 조금 넣을게요. 먹어가면서. 그다음에 물엿 한 숟가락. 그러니까 이 집의 차이는 그 마른 고춧가루를 쓰는 게 아니라 불려서 씨 빼고 그거를 쓰니까 뭔가 부드러운 맛이 더 나는 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렇네, 확실히. 그러면 이제 고기를 잘라볼게요. 자. 야, 독특한데? 응? 제일 빨라 지금? 고기는 잘,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형이 생각하신 레시피로 하시는 거예요, 육수를? 약간 자박자박하게 해서 사실 고기 먹으면서 밥도 비벼서 이렇게 좀 먹으면 맛있는. 자, 살짝 멸치 육수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양념을 나중에 넣을게요. 저 이제 케찹을 넣겠습니다. 이제 케찹을 네. 됐어요. 볶은 다음에 먹어가면서 넣어. 네. 야, 근데 진짜 큼지막큼지막하게 썰어서 맛있겠다.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맛을 봐. 이거야? 네가. 내가 볼 때 경호 있게 제일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내가 왜 너를 자꾸만 경계하게 되지? 이게 나 저는 자 우선 어떻게 저는 조금 짠 것 같아서 물을 붓겠습니다. 어디? 좋아했겠다. 근사한데? 다 한 거 아니에요? 저거. 저거 먹어봐. 우와, 진짜 맛있다 이거. 기름기가 더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, 민지가. 자, 한번 먹어볼래?
대가님이 만들어주신 거랑 똑같아요, 맛이. 오. 저희가 두루치기 마시기로 소문난 예, 손맛 레시피를 재현을 해봤는데 식기 전에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